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폭증한 인구 이동과 모임이 자칫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위기에 처한 사람만 잘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춤 실력도 수준급인 줄 미처 몰랐네요. 눈 돌리는 곳마다 희한하게 꾸민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미국 대표 캐릭터 축제인 코미콘이 샌디에이고에서 열렸습니다. 만화, 공상과학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 행사로 1970년부터 5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해마다 여름 휴가 때인 7, 8월에 개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가 간신히 열린 거라고 하네요. 행사 못지않게 관람자의 개성 넘치는 복장 또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